안녕하세요. 나이트치키 유닉산입니다. 주말 동안 잠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했던 기온은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고 있는데요. 내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됩니다. 내일 눈과 기온을 중심으로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5km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추워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,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 고기압이 상해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좀 변질이 되고, 그에 따라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에 따라서 오늘부터 만들어진 서해상 눈구름대가 서쪽 지방으로 좀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, 경기, 충청, 전라도 지역 일부 내륙까지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,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, 뭐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눈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는 그림은 그 위성에서 관측한 해수면 온도가 되겠습니다.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. 지금 요 연필로 가리키는 요 서해상 부근에 13, 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13도에서 14도 사이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.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보실 그림은 제가 기온 경향을 많이 말씀드릴 때 1.5km 상공의 기온과 그 바람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. 같은 자료가 되겠습니다. 보시면 1.5km 상공의 기온과 등 기압선이 되겠습니다. 이 기온을 중심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12도선이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우리가 서해상의 눈구름이 만들어질 때 해기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을 하는데, 대개 1.5km 상공에서 기온과 그 해수면 온도 차이를 두고, 그 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방금 전에 그 위성에서 관측한 해수면 온도가 영상 13, 4도가 됐었는데, 지금 1.5km 상공의 기온은 영하 12도가 되죠. 그렇게 되면 기온차가 20도 이상 크게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고, 일반적으로 그 1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서해상에서 이제 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, 영하 20, 아, 영, 그 차이가 20도 이상 지금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직접 위성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그 해기차를 말씀을 드렸는데, 충분히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실제 위성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 쪽에서 그 하층은 낮은 구름대가 폭넓게 지금 생성이 되고 일부 서해안 쪽으로 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기차에 의해서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그 전라도 서해안과 충청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좀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.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 구름대가 계속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1에서 3cm의 좀 적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다시 그 서쪽 지방에 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 원인을 살펴보면, 내일은 고기압이, 북서쪽에서 내려온 고기압이 상해 부근까지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, 좀 변질이 되고, 찬 공기에서 약간 온화한 성질로 바뀌고, 그에 따라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, 서해상 쪽에 서풍이 들어오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해기차에서 생성된 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, 경기, 충청, 뭐 전라도 서해안까지 좀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좀 눈이 예상이 되는데요. 이 구름대가 육상 내륙으로 들어올 때는 그 내륙의 그 마찰력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더욱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해상에 있던 눈구름대가 육지로 들어올 때는 좀 발달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
눈이 예상되는데 최고 뭐 5cm 가량의 좀 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에도 내일 밤에 좀 눈이 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모레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그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. 이번 추위는 뭐 다음 주 내내 뭐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